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 신금 교수의 조지신학 강의. 오늘은 제26장, 개인의 종말과 완성입니다. 오늘 이 강의로서, 주의 부족한 조지신학 강의가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시원섭섭합니다. 시원하다는 것은 조지신학 강의 전체를 무사히 마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아주 후련하고 시원하다는 느낌도 있지만 또 조금 섭섭한 것은 아쉬운 것은 충분히 잘 조지신학을 설명하지 못했다. 초반기에는 백판을 놓고 제가 미리 글을 써놓은 걸 가지고 설명했는데 조금 자연스럽게는 촬영되었지만 백판의 그 한계 때문에 충분한 내용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제가 이제 이큰 TV 화면을 구입해서 여러분에게 PPT로 중요한 화면과 그림을 띄워서 조금 고생은 했는데요. 또 그러다 보니까 더 조금 딱딱하게 너무 텍스트와 내용에 얽매이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강의를 통해서 제 조신한 강의를 마칠 수 있게 된 것을 모든 분들께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강의가 저에게 직접 강의를 듣지 못하는 학생이나 또 교회 현장,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이나 우리 해외 동포들이 듣고 신앙생활에 신앙의 확신을 추구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개인의 죽음과 종말, 죽음 이후의 문제에 관한 기독교적인 해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죽음 속에서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죽음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음은 인간의 파멸, 종말과 끝장입니까? 아니면 죽음 후에도 뭔가 계속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꽃이 남아 있습니까? 죽음으로 분명히 해체되어 사라지는 개인의 종말, 매장하든 화장하든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산산이 조각으로 흩어지든 저번에 죽음으로 인간의 한 개체는 완전히 해체되고 분해되고 사라집니다. 이런 개인의 종말을 분명히 보지만 또한 죽음 너머에서까지 인간의 자아가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은 계속 이어진다는 그런 혹은 이어지기를 바라는 인간 열망 이 사이에는 여러 가지 갈등과 모순이 존재하며 많은 의견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한 이래 인간의 최대 사건이라고 할수 있는 죽음, 이 죽음과 죽음 이후에 삶의 혹은 생명의 자아의 불멸성, 연속성, 인생의 인간의 완성에 관한 질문은 계속 꾸준히 끊임없이 제기되어져 왔고요. 지금까지도 여러 형태로 대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학도 당연히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으로 다루고 있고 기독교도 구원의 종교, 영생의 종교라고 할때 과연 구원은 어떤 형태로 언제 나타나는지 인간의 생명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에 관한 진지한 질문이 오늘도 신학적으로 제기되고 논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죽음의 한계선을 넘어간 이후에 되돌아온 인간은 없습니다. 흔히 임사체험했다는 분들이 있어요. 죽음을 경험하고 사후에 어떤 신비한 세계를 본 이후에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간증하는 분이 가끔 있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이분은 죽음의 경계선을 완전히 넘어갔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거의 죽음에 가까이 갔다가 알수 없는 어떤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거나 되살아난 그런 상태 속에서 뭔가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데, 그에 관하여 많은 기록과 고백들이 있고, 또 그에 관한 다양한 해석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 인간이 어떻게 계속 존재하는지에 관한 이론들은 되게 주관적인 경험, 환상, 그리고 매우 신화적인 색채를 띨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신비하고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객관화하고 일반화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 이후로 그로 인하여 죽음 이후의 문제, 영원한 삶의 문제에 관한 관심은 또 새로운 논쟁을 일으켰고 새로운 관심을 활발하게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의 죽음, 종말, 그리고 개인의 완성에 관한 그리스도교적인 해답이 무엇인가? 여기서 지금까지 제시된 아주 중요한 견해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 불멸 사상이 있습니다. 영혼이 불멸한다. 육체는 죽고 부패하지만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이 영혼 불멸론, 불멸 이론은 고대 그리스의 오르페우스 신비 종교로부터 유래했다고 합니다. 기원 후 6세기 이래 이 불멸 이론은 영혼 불멸 이론은 그리스와 소아시아에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이 이론은 피타고라스와 엠페토클레스가 수용했다가 플라톤이 확고한 형태로 확장한 이론이 되었습니다. 그가 종교 전통과 사식적인 체험으로 뒷받침한 영혼 불멸론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영혼은 불변하는 것, 곧 선과 진리와 정의의 이데아, 영원한 어떤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다. 영혼이 이와 같은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인간이 출생하기 전에 영혼의 상태로 이데아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험적인 영혼의 인식은 출생 이전의 영혼의 존재, 출생 이전부터 존재했던 영혼의 존재로부터 비롯한다. 두 번째는 플라톤이 영혼이 불변한 것을 영원한 것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영혼도 그 자체로서 영원하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인식론에 따르면 오직 같은 것만이 같은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불멸하기 때문에 불멸하다는 것을 또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혼 불멸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영혼이 생명의 원리라고 여기 적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개념은 필수적으로 생명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지닌 존재가 죽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죽음을 통해 몸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와 간다고 플라톤은 보았습니다. 이 고대의 영혼 불멸, 이것은 고대 교회 그리스도인이 받아들이기 매우 난해하고 어려운 이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 불멸론은 결국 몸은 허무하고 사라지고 영혼은 불멸하다라는 어떤 이율론적인 인간 이해를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일시적이고 영혼이 불멸하다면 이 일시적인 이 몸에 인간은 집착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나 몸의 가치를 높이 간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허무한 몸, 사라질 몸, 이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가급적 영혼의 불멸을 기대해야 하는 인간으로서는 자연히 인간의 어떤 삶 전체에서 드러나는 어떤 몸의 활동, 몸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을 무시하거나 매우 폄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하지 않지만 삼사계경이 경에 확정되거나 널리 유포된 사도신경은 내가 영혼의 불멸을 믿기 때문에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영생의 근거를 영혼의 불멸이 아니라 부활의 확신 위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고대 교회는 죽음과 부활 사이에 인간이 어떤 존재로 존재하느냐?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가 주어졌고 인간은 영원히 산다고 말했다면 죽은 이후에 인간이 뭔가 완전히 해체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속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죽음 이후 그리고 부활까지 이르는 그 중간 시대에 중간 상태에 뭔가 인간이 존재한다면 그 존재하는 상태가 뭔가 그것이 바로 영혼의 불멸 이론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고대교는 점차점차 영혼불멸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영혼불멸은 플라톤이나 여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영원전부터 그 자체로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이 불멸한 것이 아니라 뭐 타고나거나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영혼의 불멸적인 특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멸하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불멸이 이해되었고요. 또 죽은 이후의 상태도 플라톤과 달리 몸이라는 감옥을 벗어나서 해방되고 자유로운 어떤 구원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부활을 대기하고 기다리는 어떤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완전한 행복이라기보다는 조금 불완전한 잠정적인 그런 약한 상태의 행복을 누리면서 부활까지 죽은 자는 영혼의 잠을 자거나 영혼의 안식을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고대 교회는 점점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고대 교회는 그리스의 영혼 불멸론을 그대로 수용했다라기보다는 기독교적인 어떤 교리, 부활 교리, 예수님의 가르침의 형태에 적절히 적용해서 변형된 형태로, 순환 형태로 받아들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영혼불멸론을 말할 때 그리스 사람의 영혼불멸론과 동시에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플라톤 사상이 교회 안으로 점차점차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후에 완전한 행복 상태 안으로 들어간다. 지금 후에 완전한 행복, 완전한 어떤 상태의 모습으로 완성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점차 교회 안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일 내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죽은 자들이 그에 따라 부활한다고 믿었던 고대 교인들은 부활이 늦어지고 재림이 늦어지면서 점차점차 부활에 대한 소망보다는 몸이 영혼과 분리되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더 열렬히 갈망하게 되었고, 그런 것에 대한 더 강한 확신 속에서 점차점차 영혼불멸론이 부활신앙을 대체하거나 밀어내는 그런 현상도 일어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통해 플라톤의 유언어를 교정하고 바꾸었습니다. 몸은 진료고 영혼은 자기 표현이고, 영혼은 형상을 주는 몸의 기운이다. 진료와 형상 이론, 몸은 진료고 영혼은 형상을 띠는 어떤 몸이라는 거죠. 오직 두 존재의 일치 안에서만 인간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죽음 속에서 몸은 무너지지만 영혼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아퀴나스는 보았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혼은 부활까지 부자연스러운 상태로 생존을 계속 이어간다고 보았습니다. 몸이 부활할 때 비로소 인간은 완성된다고 아퀴나스는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퀴나스는 해결하기 어려운 하나의 난제를 남겼다고 보겠습니다. 몸과 영혼은 필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떨어질 수 없다. 형상과 진료가 하나로서 묶여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책을 말할 때 책은 어떤 종이라는 어떤 진료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나 이 안에 있는 내용이나 그 본질은 어떤 신학책이거나 생각이 이 안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종이라는 이 형태 안에서 이 생각이 들어가 있는데, 종이에 담겨지지 않는 생각은 책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종이가 다 낡고 헤어지면 생각은 결국 이 종이에 담겨질 수 없기 때문에 사라지는데, 아퀴나스는 생각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종이가 사라지고 책이 완전히 썩어도 이 속에 있는 생각이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지는 불가사의합니다. 어떻게 보면 남을 수가 없습니다. 책이 썩고 없어지면 이 속에 있는 글자와 사상도 사라집니다만, 아퀴나스는
몸이 사라져도 영혼은 존재한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플라톤은 아키레스는 플라톤의 유언을 극복하려고는 했지만 결국에는 극복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영혼의 상태를 상당히 행복한 상태로 이해함으로써 기독교의 부활신앙보다는 영혼불멸의 신앙을 더 믿게 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고대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영혼불멸론은 오늘날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된 형태로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바깥에서 심지어 타 종교 안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줄기차게 이 영혼불멸론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인간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 그 이론을 흔히 이제 중간 상태 이론이라고 합니다. 중간 상태, 죽음과 부활 사이에 인간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에 관한 다양한 이론이 존재합니다. 구약 성서의 죽음이 매우 다양하고 때로는 서로 모순되고 시대에 따라 발전하고 변화되는 양상을 띠기 때문에 구약 성서 안에서 물론 신약 성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관된 통일된 하나의 견해를 거기서 이끌어오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오래된 구약 성서의 증언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생생한 친교의 사귐 안에서 죽어가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살아가는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어떤 순종적인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벼가 익어서 저절로 알곡이 떨어지는 것이라든지 이런 또 모든 열매의 자연스러운 어떤 추락, 탈락으로 보거나 어떤 죽음을 통해서 선조의 열조의 무덤에 들어감으로써 인생이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시기에 사람이 죽거나 객지에서 죽거나 혹은 나이가 들어 죽더라도 죽음이 점점차 이제는 허무한 것, 참 슬픈 것, 비통한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구약성경의 지혜 문학에서는 죽음을 아주 슬프게 묘사하는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인생은 지나가는, 잠깐 동안 지나가는 하나의 그림자이고, 아침이 있을 것 같다. 해가 뜨면 금방 사라지는, 금방 맺혔다가 증발하고 사라지는 아침이 있을 것 같다. 허무한 풀과 같다. 인간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다. 풀과 꽃은 금방 시든다. 유수와 같다. 흘러가는 물처럼 같다. 세월도 유수와 같다고 하지만 인생도 흘러가는 물처럼 빨리빨리 흘러간다. 그러다가 이제 후기에 아마도 주변 근동 세계에서 존재하는 어떤 표상, 스올, 지하 세계의 표상이 이스라엘 안으로 슬금슬금슬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이 좀 작아서 보이지 않겠습니까?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대인들은 우주를 하나의 세 가지 층으로 나누어 줬다고 보았습니다. 땅 위에는 산이 있고, 그 위에 하늘이 있고, 또그 위에 어떤 궁창 위에 저 위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땅 아래는 땅의 기초가 이렇게 튼튼하게 놓아져 있습니다. 그래야 땅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의 기초를 튼튼하게 놓았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시편에 가끔 나오죠. 그 부분 동그란 모양의 구덩이가 있는데 스올입니다. 원래는 이 지하 무덤, 지하에 인간을 매장하는 그런 지하의 어떤 큰 구덩, 구멍을 의미하는 뜻으로 스올을 말했습니다. 샤원의 지하 세계, 지상 세계, 그리고 하늘 저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상 세계라는 이 3층 세계관이 고대 교회의 사람들의 고대 사람들에게는 우주를 이해하는 이 표상이었고 흔히 잘 아시다시피 지구도 평평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평평한 우주가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층을 이루고 있다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인간은 죽으면 이제 땅 밑으로 대부분 매장되는데요. 그게는 먼지와 그늘의 나라라, 지하 세계라고 보았죠. 인간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았든 어떻게 죽었든 모든 인간은 결국 땅 밑으로 스올로 내려가서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지 못하며 허무한 어떤 존재로
남아 있는다는 거죠.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며 하나님도 죽은 자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히 잊혀지는 망각의 땅에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서울에 내려가는 것, 죽는 것은 지상의 힘든 삶보다도 더 가련하고 불쌍한 것이죠. 서울에 있는 인간의 운명은 짐승의 운명과도 다 다르지 않습니다. 짐승도 인간도 다 죽으면 땅 밑으로 묻혀 티끌과 먼지로 돌아가고 티끌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분명히 헬라적인 영혼불멸론과 철저히 대립됩니다. 왜냐하면 온 인간이, 인간이 전체로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귐에서 단절되어서 죽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혜문학에서 수울 표상은 헬라적인 영혼 표상과 서서히 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사후의 영혼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계속 살아 있다고 하는 확신이 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의로운 자들이 사후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 누린다는 이런 확신은 헬라적인 영혼불멸 표상에 들어오기 전부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확신이기 때문에 사후의 생명의 영속성 혹은 연속성에 대한 확신은 처음부터 영혼불멸론과 결부되어서 영혼불멸론의 근거에서 고백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는 죽음을 극복하는 소망에 관한 질문이 매우 심각하게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친교를 의미한다면, 만약 하나님이 생명과 죽음의 주님이시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왜 죽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사귐, 친교가 끝장나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시다. 죽은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어려운 자를 결코 잊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어떤 신앙의 확신이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자연스럽다. 모든 인간은 태어남과 더불어 언젠가는 반드시 자연스럽게 죽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자연스러운 죽음 이해는 점차점차 의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자연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님과 창조주이시라면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의 계약에 대한 인간의 신실한 응답은 죽음보다 더 강해야 하지 않는가, 더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고대인들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은 확신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목숨을, 특히 악인은 죽음과 어둠 속으로 내버려 두시지만 의인의 목숨은 지하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모하는 몸을 썩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의인을 영광, 그의 영광 속으로 받아들이시고 그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에 대한 소망은 영혼 불멸에 대한 기대, 그 표상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이런 하나님의 능력, 주권으로부터 그 주권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생겨났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야훼 왕권 신앙,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통치하신다는 신앙도 영생 신앙의 새로운 특징, 새로운 차원을 부여했습니다. 백성들이 야훼 통치 아래에 있듯이 죽은 자들도 야훼 통치 아래에 있고, 그리고 죽은 자들도 결국 야훼를 경배할 것이다. 야훼 통치와 야훼의 나라에는 죽음이나 지하 세계와 같은 한계선이 없다. 그리고 만군의 주가 시온산에서 언젠가 모든 민족에게 잔치를 베푸실 때면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묵시론적인, 종말론적인 소망이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활발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죽음의 주님으로 경험하고 고백함으로써 비로소 이스라엘은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죽은 자들의 부활을 통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죽은 자 예배와 야훼의 유일성에 맞서기 위하여 오랫도록 불멸과 부활의 표상을 반대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세계, 특히 페르시아의 부활 신앙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부활신앙이나 혹은 초기 그리스도인의 부활신앙도 바로 이 페르시아의 부활신앙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알고는 있었고, 그거로부터 어떤 알게 모르게 부활을 기대하는 어떤 생각을 얻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기독교의 영성신앙은 페르시아의 부활신앙 위에서 형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부활신앙을 알고 있었고, 특히 가나안의 자연신앙에서 모든 생명체 곡식이 익어서 또 알맹이가 떨어지면 또 거기서 또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면서 이렇게 자연이 이렇게 순환하고 소생하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인간도 땅에 떨어져서 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씩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른바 이제 죽은 자를 불러내는 초원의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싫어했고, 하나님이 증오스럽게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 죽은 자의 불멸신앙을 배격했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불멸이론, 죽은 자의 이론을 일찍부터 포기하고 오래도록 죽음을 침묵의 비밀 속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죽은 자를 불러낸다 하는 그런 기록은 사무엘서에서 사울이 사무엘의 죽은 영혼을 불러서 무당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서 뭐 자기의 미래에 관해 뭐 상담했다는 이런 기록의 흔적이 있는데, 이게 대한 해석이나 이론은 매우 구구합니다. 분분합니다. 그렇지만 신정론, 하나님을 정의롭다고 믿는 고난과 불의와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자신의 의로움을 반드시 실현하신다고 하는 신종론 문제는 부활신앙을 일으키는데 큰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죽은 의인들과 사귐을 단절을 할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사귐은 죽음보다 더 강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 죽은 그런 의인들은 결국 종말이야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소망은 몸과 영혼에서라 따로 떨어져 있다가 언젠가 영혼이 다시 몸과 결합됨으로써 일어난다고 하는 이런 이론으로 생각된 것이 아니라, 죽은 상태로 있는 전체 인간으로서 서울 속에서 죽음 속에 있는 인간이 전체로서 또 새롭게 부활하는 하나의 새로운 창조와 같은 형태로 인간은 다시 부활한다고 보았습니다. 새 창조는 자궁 속의 몸의 첫 번째 출생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하여 많은 고대인들은 사람을 장례할 때 이렇게 어린이처럼 다시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의 몸을 묶어서 땅속에 묻었고, 또 나중에 언젠가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매장 풍습도 이런 신앙에서 비롯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순교자들의 부활이 점점 늦어지니까 부활의 날까지 그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와 상태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서쪽 해지는 곳에 있고, 거기에는 4개의 동굴이 있는 산이 있는데, 죄인들은 어두운 방에 가서 살고 의인들은 밝은 방에서 산다. 랍비들은 사후의 심판을 받은 후에 인간들은 두 종류의 장소로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요한을 믿는 신실한 사람은 낙원으로 가고, 요한을 믿지 않는 불충성했던 사람들은 게헨나, 저주의 장소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죽은 자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 제단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는 표현들도 나옵니다. 이런 본문을 근거로 칼뱅은 제시라파가 주장한 영혼의 잠 이론을 반박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불멸하는 인간의 영혼은 죽음 속에서 멸망하거나 잠자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도 속에서 하늘의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칼뱅은 보았습니다. 칼뱅은 플라톤처럼 죽음을 영혼이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는 사건으로 이해했다고도 봅니다. 참 특이한 것은 칼뱅까지 또 플라톤의 영향을 일정하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독교 강렬서 보면
몸을 영혼의 감옥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신약성서에도 몸을 하나의 장막으로 혹은 옷으로 정도까지는 비교했지만 감옥으로까지 묘사하지 않았는데 칼뱅은 그렇게 묘사했다는 것을 본다면 여전히 칼뱅은 플라톤의 영향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지 못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부자유한, 불완전한 상태로 죽음 이후의 영혼의 상태를 칼뱅은 불완전한 상태로 묘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영혼들은 죽음 속에서 영원한 안식에 평화에 도달한다고 보았습니다. 영혼은 그냥 잠자거나 무의식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평화 속에서 황홀한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죽음 속에서 영혼은 잠정적이나마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부활의 희망 속에서 기다려야 하지만 완전한 잠정적이지만 충만한 그 나름대로의 행복한 상태에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잠자며 안식을 누리고 있고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스카 쿨만은 잠자는 영혼의 중간 상태를 불완전한 것, 벌거벗은 상태, 잠자는 상태로 보았습니다. 쿨만은 영혼 불멸을 배격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여 불멸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플라톤 이래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 영혼 불멸론의 오해를 막기 위하여 소크라테스와 예수의 죽음을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는 육체를 영혼의 옷으로 보았고 영혼이 육체의 감옥을 벗어나 영원한 세계로 해방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환영하며 죽음을 하나의 해방의 사건, 축제의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죽음은 영혼이 영원한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몸의 붕괴와 함께 영혼이 붕괴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이런 의미에서 법에 대한 충실한 태도 때문에 죽어갔다는 사람도 흔히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것은 소크라테스에게서 유리한 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그에게 해방의 구원을 안겨다 주는 이 힘들고 괴로운 몸으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의 축제와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하며 죽음이여 내게 오라 하며 기쁘게 죽어갔다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쿨만의 묘사에 의하면 매우 철두철미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느꼈고 죽음을 괴롭게 여겼고 죽지 않기를 그렇게 원했고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홀로 있으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요구할 만큼 매우 연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상태에서도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여라 그러면서 매우 괴롭게 울부짖으면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아 내가 죽으면 행복한 상태로 간다 이런 이론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